부자 아비보 아들자 있을유 어버이친 임군군 신하신 있을유 어를의. 그래서 부자 유친하고 군신 유의하고 여자는 이제 다 신습 한자 없이 다 배운 자네요. 그래서 아비와 자식은 친함이 있고 임금과 신하는 의가 의로움이 있고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비보, 아내보 여기 전부 다 아비부로 해놨네. 지아비부인데요. 남편부, 아내부, 이슬요, 나눌별 또는 분별별 어른장, 어릴요, 이슬요, 차례서. 그래서 부부 유별하고 장유 유서하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신습할자가 그래서 이건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자는 뼈 발라낼 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속자로 쓰이는 거고 원자는 요런 꼴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보는 자가 여기에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 익부자 대신 고기육자 달월이 아니고 이제 고기육자가 변형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요 상태는 그리고 근육석에 이렇게 같이 묻혀 있는 뼈라는 글자라 그랬죠? 뼈골. 뼈에서 이렇게 근육덩이, 살덩이를 발라낸 자가 바로 이제 이자입니다. 이자. 그래서 과, 뭐 이렇게 뼈 발라내다, 뭘로, 칼로. 그래서 나누다는 뜻이 들어갔고, 나누니까 달라졌다 해서 다를별 나눠서 구분했다 그래서 뭐 분별하다 이런 뜻이 예, 생기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장은 오늘 사람의 머리에, 머리카락의 상영자입니다. 상영자. 그래서 사람의 머리카락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있고, 이렇게 머리카락을 나타내가지고, 사람의 긴 머리를 본떠서 길다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사람의 긴 머리카락에서 길다라는 뜻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리카락이 길어지려면은 좀 많이 오랫동안 이제 나이를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 길다라는 뜻과 크다라는 뜻과 어른이라는 뜻과 또 장이니까는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맏, 큰아들, 맏이라는 뜻도 생겨납니다. 첫째라는 뜻으로. 자, 여자는 이렇게도 표시를 합니다.
여자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형성자. 그래서 힘력에다가 이 작을 요자를 해가지고 이것이 음에 영향을 줘가지고 힘이 작은 거니까는 어린아이라는 뜻이 예, 나옵니다. 그래서 힘이 작으니까는 여기 작을 요자라 그랬죠? 작을 요자. 그래서 요 힘력자, 힘이 작으니까 어린아이다. 그래서 우리 뭐 유치원할 때 유 치원 일때 쓰이는 말입니다. 유치원 또는 유아원도 유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아이를 나타낸 글자가 되겠죠. 차례에서 이거는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큰집엄이라 그럽니다. 큰집엄. 자, 여기에 이 음으로 이제 쓰여가지고 이게 나, 서, 나, 여자지. 나라는 뜻으로 이제 과차, 가차가 됐는데 가차하여 나라고 쓰이는 글자인데 이것은 이렇게 이자와 통해가지고 서, 뭐 뻗다, 뭐 차례, 순서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집을 동서로 뻗은 울타리의 의미로 이거는 이제 그 큰 집, 지붕 덮개가 있는 집이라 그랬죠. 그래서 집이 있으면은 여러 개 이제 집을 나누는 그런 울타리의 뜻을 가진 자인데 이것이 차례나 뭐 순서 이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입니다.